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문제인데요. 이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김포 거물대리가 최근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아예 매달 현장 점검까지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 이 거물대리의 환경 오염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민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드렸는데요. 거물대리는 주민들이 살던 공간에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불거진 곳입니다. 거물대리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사실 주변 지역 대부분이 공장 밀집 지역인데요.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들이 토양이나 공기 중으로 흐르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오랫동안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한 방송에서 이곳의 피해 사례를 좀 모아서 집중적으로 내보내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화두가 된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면서 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이었죠. 김포 시의원들은 아예 문제가 된 업체들을 찾아서 현장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 점검에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들 분위기가 어땠나요? 이날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장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업장을 공개를 한 업체들도 방송에 비춰진 모습이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공장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분진이나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외부 차단시설을 보완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자 차단시설을 보완은 하고는 있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큰 탓에 영세한 업체들이 감당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원들도 현장 점검을 하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까? 일단 이날 돌아봤던 업체들 중에서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소송 진행으로 폐쇄가 늦어지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매월 1회 정도 집행부로부터 환경 개선 종합 계획 추진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행이 얼마나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매달 이제 2회 정도 의원 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다만 조금씩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만큼 좀 시민들께는 지켜봐 달라라는 입장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만난 신명순 김포시 의장의 입장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이제 그 환경 오염에 돼 있는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거물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그걸로 인한 어떤 농산물의 피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바뀌고 있다. 꾸기 위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모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시민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사실 이 거물대리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도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지만 감사원이 이 지역에 대한 그 김포시가 오염도 조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관리 책임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을 또 앞서서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김포시는 사실 뚜렷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염도 조사에서 이 공장들과의 어떤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특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마을 이주나 공장 인허가 규제 부분인데요.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법 자체가 규제 완화인 시점에서는 지자체가 어떤 특정 공장들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장들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사법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김포시는 최근 김포의 환경 문제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단속 당시에는 위반 업소로 적발이 된 곳이 500여 곳에 불과를 했지만 2018년에는 760여 곳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고요. 거물대리가 있는 대곤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행정처분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공장 총량 물량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장 유도화 지역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실제로 이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당연히 공포감으로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뭐 환경 문제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환경오염과의 또 전쟁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김포시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제인 만큼 계속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